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말씀 그대로 이준열사입니다. 이걸 그대로 정선생님이 작곡하신 그대로 흉을 내볼랍니다만은 흉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것.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쁘고 슬프고 또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를 덮치고야 마는구나. 일본을 등에 업은 친일파가 집권하고 갑오 경장 내세워서 개혁을 빼었으나 일본의 침략 기반 만들어준 구실이라. 러시아의 세력이 일본을 제압함에 인기일파 책동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1인 세력 꺾어졌죠. 악랄한 외병군사 궁궐에 침입하여 민비를 살해하니 천인이 공로하여 부족을 훔친다. 고종은 난을 피해 아간으로 파천타가 특수궁에 돌아와서 대한 황제리기 허니 나라 꼴이 어지러워 후군은 세망인가. 독립협회 출입되어 독립정신 국제할제 나라에서 한국협회 불안당을 대항시켜 정권을 유지하니 그 안이 불쌍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각축을 벌이더니 우리나라 삼키려고 전쟁하고 일본이 승리하네 이 땅은 철단인가. 불사포 주약체 이르고 통감부 설치하니 이 여인 현재일까. 민심이 돌아오고
세계에 당도하여 사방으로 활동할지 외교권이 없다 하고 일본 대표 거절이라. 이준열사 비밀리에 각국 대표 찾아가서 밀서를 내놓고 눈물로서 호소하나 시세에 따라가는 국제질서 원망 앞뒤로 재어보니 만사는 그런지라 일사 파견 탈로 되면 강제 탄압하니 걸까 나라 종말이여 이어째 되려는고 이때 이등 방문 일사 파견 구실을 삼고 이완용을 앞장세워 구중을 이어봐요 책임을 추궁
만다.